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9.13 후속 대책으로 청약제도의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늘리고자 했죠. 이후 입지 조건 그리고 가격 상승 여력이 좋은 곳은 청약 수요가 집중된 반면 그 이외의 곳은 수요가 이탈하면서 전체적인 청약 경쟁률은 낮아졌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모셔볼까요? 자, 이분은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이십니다.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진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의 매물 만나보기 전에 강의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집값 떨어졌을까요? 라는 질문에 명쾌한 해답 주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작년 이제 9월 이전까지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9월 13일 날 그 지금 대책이 나온 부분 그것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뭐 전세가뿐만 아니라 현재 역전세까지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집값이 계속 떨어졌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실상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놓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고요. 집값 떨어졌을까요?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그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 결정 요인은 부동산 시장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공급이 많은지 아니면 수요가 적은지 그거에 따라서 또 가격이 결정되겠죠. 실질적으로 공급이 많고 수요가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락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장은 공급이 많아서 현재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요를 억제를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당연히 수요가 많을 테고요. 뭐 서울 지역이 대표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그래프는 보통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예전에 10년 정도까지도 부동산 주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동 가격 변동의 주기라고 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봤을 때 현재 후퇴기에서 회복기 상승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끝이 없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기가 들어갈 테고요. 조정기를 통해서 보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또 저가로 매도가 되게 되면 또 그에 따라서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상승기 때 올라갔던 가격이 그대로 예전에 후퇴기 때로 현재 다시 회귀가 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현재 후퇴기와 현재 하향기 요 사이에 있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잠복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복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잠복기 시기에는 매물도 없고요. 수요 자체도 그만큼 이제 무늬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격이 그 상태에서 머문다는 얘기고요. 조금씩 현재 물가지수 따라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아주 낮은 선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게 되면 정책이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뭔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 현재처럼 세제 개편이 또 다시 일어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분위기를 타면서 다시 급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시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입지 좋은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우리나라 그 대통령이 취임되면서 만들어낸 부동산 정책입니다. 보시게 되면 현재 10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 9월 21일까지 현재 수도권에 30만 가구 공급한다는 얘기까지가 마지막이고요. 전체로 봤을 때도 수요 억제와 공급 억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를 하고 공급까지 억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입지 좋은 지역에 정말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 대출이 40% 선에 묶이고 9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조차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물건을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싸다고 해서 무조건 덥석 사는 현재 수요는 그만큼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기대하면서 가격 오르지 않겠냐라고 계산하지는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억제해서 억누르는 시기가 됐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13일 주거안정대책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세금에 관련된 종부세와 양도세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현재 그 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그 다음에 전세자금, 실제 이건 세입자들이죠. 세입자들을 끼고 내가 투자하는 조건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전세를 끼고 다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막아둔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주택 공급 같은 경우도 수도권 지역에 현재 뭐 30만 가구, 뭐 전매 제한도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게 세금이죠. 세금 같은 경우는 현재 종부세율 인상, 그다음에 현재 개별 공시지가라든가 개별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4월 말이면 또 이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유하면서 보유세가 그만큼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보실 수 있고요.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양도를 하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 내가 주택 이상 갖고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어렵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약통장이 있다 한들 내 돈이 실제적으로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겠죠. 이제 보유하거나 팔거나 사거나 이것도 다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현재 공급 물량도 보시게 되면 2019년도로 50만 가구 정도 예상을 합니다. 50만 가구 정도 한다면 2018년도 기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한 6만 가구가 줄은 상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분양 승인, 분양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도 현재 27만 가구, 전년보다 한 만 가구가 줄은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입주 물량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만 9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12만 가구 정도, 내년도 이 정도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2만 가구에서 1만 8천 가구, 이 공급이 줄었는데 왜 인천은 집값이 안 오르는가? 당연히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지역적인 여건상 사실상 대체 수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그만그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균 주택가격, 진짜 현재까지도 집값이 떨어졌는가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단독, 아파트, 연립까지 다 포함시켰을 때 현재 매매 대비 전세 비율까지 나눴을 때 실제적으로 매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복기 형태를 띠고 있죠. 슬금슬금슬금슬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값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시고요. 일부 지역,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이거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통계를 낸 거기 때문에 그 평균치를 봤을 때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게 현재 2019년도 1월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비싼 아파트, 최고가를 경신한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전년 대비에 더 많이 오른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강로에 있는 용산 시티파크 같은 경우도 2018년도 기준 봤을 때도 현재 2억 5천만 원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근데 서초동의 더샵 같은 경우도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방배동 동부센터빌 같은 경우도 9천만 원 정도, 그리고 더샵 같은 경우도 1억 6,900만 원 정도가 현재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보다도 오히려 더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됐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조성사업도 안 될 테고요.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하는 건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수요를 현재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 6년간
5만 4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한 계속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울 지역으로 다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현재 증감 현황을 보시게 되면 아실 수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도 현재 실질적으로 최근 5년간입니다. 최근 5년간 22곳 정도가 현재 직권해제가 되거나 아예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정은 아예 2018년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재건축 같은 경우도 실제도 2017년도에 현재 30곳 정도가 현재 지정된 부분이 직권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자체 또 현재 재건축 관련된 또 규제 사항이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따졌을 때도 앞으로도 계속 주택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셨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과 서울을 나눴을 때 지방과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이 과잉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이 증가가 되게 되면 당연히 주택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특히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죠. 과잉 수요 때문에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급을 위축할 수 있는 효과도 전매 제한이라든가 재건축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거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 구매를 또 포기하는 수요도 있다. 1주택자 거주 요건도 이제 2년으로 또 현재 또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이 잠기거나 공급이 줄고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더 감소되면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전세가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얘기하지만 현재 2월 18일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세값이 떨어진 지역은 강동구와 송파구입니다. 강동구는 현재 재건축 단지가 워낙 크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헬로시티를 중심으로 했을 때 워낙 대단지 아파트의 일시적인 물량 공급 때문에라도 가격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주택이 얼마가 되는가를 현재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44.2%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고요. 9.13 대책 이전보다도 3.6%포인트가 더 증가했다. 또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그만큼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된 아파트의 92.7%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락한 아파트는 7%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서울 지역은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이나 아파트 주택형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수도권이나 입지 좋은 지역들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서울 지역은 전 지역을 통틀어 봤을 때도 거의 가격이 떨어진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매도자가 실제적으로 매도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고요. 팔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장기적으로 상승세 기대에 상승이 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거기에 매도 후에 재구매할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실제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이 대체 주택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과 불확실성이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개별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이미 공표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미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가격 상승을 견인할 호재거리들 많죠. 현재 실제적으로 신도시라든가 신설 교통망들 또 토지 보상금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앞으로는 가격이 더욱더 지속적으로 조금씩 큰 폭으로 오르진 않으나 조금씩 더 오르지 않겠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집값 떨어졌을까요? 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 상황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8.5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화장실, 그리고 주방이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8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유형은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특히나 1, 2인 가구들이 많이 밀집된 그 수요가 몰려있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볼 텐데요. 소개 들어볼게요.
네, 강남구 테헤란로의 전철역과 2분, 2,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테헤란로 이면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고요. 건축허가 바로 나왔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구조로 현재 구성됩니다. 24세대고요. 실제로 사무실과 상가들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의 풀옵션 구조의 원룸 형태로 현재 이 지역에 걸맞게 이 지역의 수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테헤란로 바로 이면이고요. 전철로 봤을 때는 역삼역, 그리고 아래쪽 봤을 때는 현재 강남역과 연결이 됩니다. 강남역, 선릉역, 그다음에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이 테헤란로에 바로 연결된 라인이고요. 거기에 강남대로 라인에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롯데칠성 부지가 또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 주변 상황은 지금 현재 상황이라도 굉장히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높다. 현재 그 주변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 2인 가구, 특히 이제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서울시에서도 역삼동이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힐 정도다. 그만큼 투자 수요는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뭐 백화점이라든가 교통시설들, 종합병원 이런 것들 워낙 잘 갖춰져 있죠. 학군까지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현재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 주변에 르네상스 복합단지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업무 지역과 또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현재 준공 예정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직장 구성들이 워낙 더 조조화진다 보시고요. 끝자락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는 현재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랬을 때 현대자동차도 이제 올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합니다. 거기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호텔이라든가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하 구간 개발을 통해서 이 주변 영동대로 통합 개발까지 지하 상권 확대까지 만들어진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엑스 중심으로 한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연장선은 강남역까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범위를 잡아서 그 주변이 용적률 상향, 실제적으로 일반 주거지역 3종 220에서 250%까지요. 상업지역 같은 600에서 800%까지 현재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건 때문이라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는 1천만 원, 월 8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2억 2천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6,500만 원 투자하신 조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철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 여건이 우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이 18.57제곱미터, 분양 26.19제곱미터. 준공이 내년 12월 정도 예상됩니다. 방한계, 화장실, 주방, 10층 중에 로얄층이 8층에 위치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이야 당연히 교통, 주변의 업무라든가 인프라, 직장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임대시세와 배후 수요가 워낙 좋은 지역. 또 특히 이 주변은 이거 수익형이 아니라 차익형도 괜찮은 실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형 부동산으로 굉장히 어떤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그런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역삼역 3분 거리에서 선분양 매물로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저 오피스텔에 대한 궁금증 남아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고 궁금증도 해결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매물도 바로 만나보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입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분양 면적은 119.28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94.97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8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6억 6천만 원, 반전세 시 5억 4천만 원에 월 40만 원 예상됩니다.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억 5천만 원, 반전세 시 2억 7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준공이 돼서 검증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시는 아파트 만나보겠습니다. 자, 방 3개짜리 넉넉한 매물 서초구 서초동에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서초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고요. 실제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정말 투자 금액이 채 2억이 되지 않는 그 정도 금액의 3룸 넉넉한 공간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하 1층부터 해서 10층까지 구조로 만들어진 현재 단독 아파트고요. 실제적으로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와 또 1층 구간이 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사실상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에 전기 오븐 시설까지 또 벽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벽지를 썼고요. 자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재 마감됐기 때문에 전용면적 29평에 걸맞게 방 3개, 화장실 2개 들어가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현재 강남대로 바로 이면이고요. 뱅뱅사거리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뭐 서초우성이라든가 무지개 신동아 어떤 재건축 단지들 그 주변에 또 5천 세대가 포진해 있고요. 아래쪽 봤을 때는 전철역 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초 YC까지도 차량으로 2분 거리.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범위가 워낙 또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에 변화가 많은 지역입니다. 롯데칠성 부지부터 해서 그 주변에 변화되는 뭐 장제터널까지 아래쪽 봤을 때는 서초 우면 RNC 단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주변이 굉장히 또 어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도 학군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학군 수요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현재 물건지 위치가 바로 이 자리인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교육대학교부터 해서 이제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까지, 서초고등학교까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면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이 주변이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시설 같은 경우 주변에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복합공간이라든가 교육시설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공간들, 아트센터라든가 예술의 전당 이렇게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 5천 세대가 재건축되고 있는 현재 서초 강남권에서 마지막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 부지가 호텔이라든가 백화점, 오피스 등으로 이제 복합 용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식솔들을 같이 현재 이쪽으로 진입을 한다면 그 주변에 이제 임대료도 같이 상승한다. 그리고 백화점 시설이라든가 강남 남역 거리, 세브란스병원부터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실제적으로 업무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남역부터 서초역까지 구간이 실제적으로 장제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테헤란으로 연정된다고 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주변에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용도 변경을 해주면서 이 주변이 현재 종상향 용도 변경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또 현재 이 주변에 롯데칠성 같은 경우도 현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 따라서 이 주변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토지 가격 상승하고 가치가 달라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죠. IC까지도 한 차량으로 1, 2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초 YC와 반포 YC 구간이 가장 메인입니다. 이 주변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복합시설이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공원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에 건물들과 주거 형태와 사무실 공간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도 또 다른 볼거리가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장 동력과 현재 교통정체까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좋아지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5천 세대 바로 길 건너편이고요. 5천 세대가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서초우성 1차 무지개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5천 세대고요. 신동화 1차와 2차가 이제 또 현재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흩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을 노려보실 만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8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가 6억 6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반전세 5억 4천만 원에 월 40만 원 정도. 따라서 실투자 금액 전세 시에 1억 5천만 원. 또 반전세 시에 2억 7천만 원 들어가는 아주 초소액이고요. 2호선이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신분당선 양재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 고속버스 터미널뿐만 아니라 현재 광역교통망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분양이 119.28제곱미터, 건물이 94.97제곱미터 때문에 실전용이 29평 정도 됩니다. 2017년 3월 이미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욕실 욕실 2개, 거실 주방, 그리고 10층 중에 4층에 위치했습니다. 주거 입지가 워낙 좋고 그 주변 환경이 워낙 깔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요. 임대시세와 배후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투자금이 굉장히 덜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라나 또 투자 여건이나 두 가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정말로 3룸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서초구 서초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물건 만나봤고요. 이번 매물도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계속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신 소장님의 말씀 계속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세미나 소식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용도, 지구, 그리고 지역별 차이점과 지적도 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1대1 상담이 마련되어 있다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아래 같은 번호로 연락 주시고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매물들 다시 확인하시죠.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 개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18.57제곱미터, 분양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한 개, 화장실, 그리고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8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월세시 1,000만 원에 월 80만 원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월세시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개우입니다. 2호선 강남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양 면적 119.28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94.97제곱미터입니다. 2017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8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시 6억 6천만 원, 반전세시 5억 4천만 원에 월 40만 원 예상됩니다.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1억 5천만 원, 반전세시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대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용도, 지구, 지역별 차이점과 지적도 보는 방법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 대비 약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4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3.6으로 지난 3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사업 경기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은 서울지역번호 023153-2668번 전화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문자로도 상담 신청 많이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보죠.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출근길에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임장 활동 갈 겸 나들이 갈 겸 떠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서울이죠. 서울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방화동 지역하고요. 그리고 또 동쪽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강동구 암사동 지역인데요. 자, 두 곳 다 자족도시로 떠오르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자족도시로 떠오르는 강서구 방화동 그리고 강동구 암사동에서 각각 이미 준공된 매물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첫 번째 매물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 강서구 방화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개화산역에서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35.04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80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6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와 거실 그리고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6,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시 3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작년 중순쯤에 준공이 된 방 3개짜리 물건이고요. 베란다도 2개라고 하니까 상당히 넉넉한 물건으로 보이는데 강서구 방화동 물건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이미 작년 6월이었죠. 6월에 준공이 된 매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세동의 39세대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6층 중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아,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 주방, 거실, 베란다 2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방들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나왔고 그리고 주방도 넓게 나와 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두 곳에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주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10m와 4m 코너에 위치해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따라서 통풍이랄지 채광, 개방감이 상당히 뛰어난 그러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 매물은 특히 주방이 또 넓습니다. 그리고 식탁이 이루어져 있고 인덕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중문, 3단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무인 택배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주차가 또 가능하다는 점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CCTV, 엘리베이터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주방이 상대적으로 좀 넓게 있어서 여유롭게 좀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분들 여유 자금에 무리가 없으면 좋을 텐데 저희 가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상당히 대지 지분이 넓습니다. 약 10.6평 정도 되고 그리고 실사용 면적도 약 24평이 넘는 그런 큰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자, 매매가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3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이면 투자가 할 수 있겠는데요. 자, 3, 4인 가족이 살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그런 사이즈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서구 방화동 물건 저희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전화번호 02-3153-1668번 전화 주시면 궁금증 해결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물건 자체는 좀 검증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도 한번 따져볼까요? 네, 그렇죠. 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자, 본 매물의 입지는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화산역을 도보 3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다블역세권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접근하기도 굉장히 편리한데요. 남부 순환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랄지 올림픽도로, 행주대교, 그리고 자유로랄지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는 업무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암 DMC랄지 그리고 마곡 산업단지랄지 김포공항 그리고 인천공항 그리고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까지 이런 다양한 업무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근접으로 사시는데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재래시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김포공항 내에는 백화점이랄지 대형마트 그리고 쇼핑몰 전문 음식점 영화관 등이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김포 아랍백길에 가면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방화초등학교랄지 방원중학교 그리고 공항고등학교에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도보로 등하교하기에 편리하고요. 그리고 녹지공간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랍백길을 이용하기에 좋고 개화산이랄지 강서 한강공원 등 이러한 녹지축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호선 지하철역을 3분 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도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자, 강서구 하면은 마곡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다양한 추천 포인트들도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마곡 산업단지가 부상을 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뜨거운 지역으로 부상을 했죠. 자, 이곳은 죽으면 죽어, 그리고 일자리면 일자리, 그리고 녹지면 녹지, 그리고 이곳의 문화 시설까지도 다 어우러져 있는데요. 자, 이곳에 아파트가 약 만여 세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이곳에 약 150여 개의 대기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강소기업 이러한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곳에 16만 5천여 개라는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그로 인한 상주 인구 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약 40여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찾는 부동산의 수요층들이 굉장히 두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안에는 공원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타닉 공원이라 할 수 있는 공원이 들어오는데 자, 이 안에는 호수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태 하천이랄지 식물원 까지도 들어오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녹지축이 많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공기가 너무도 쾌적한 그러한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곳에 열림 숲마당까지도 조성이 되어서 뭐 전시랄지 공연 이러한 행사들도 즐겨 볼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강서구 지역에는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곳에 이용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김포공항을 우리가 복합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자, 이곳에 제2역의 터미널이 더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 주차장이 더 많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곳에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까지도 들어서는데요. 자, 이곳이 늦어도 2025년 정도면 약 5천여 억의 조성비를 투입을 해서 새롭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 김포공항이 우리가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는 그 수혜도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곡 소사선이라는 전철 사업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2015년에 이미 착공을 해서 2021년 정도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대곡 소사선이 완공됐을 때, 자, 우회쪽으로는 경의중앙선과의 연결이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서남부 지역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는 이곳에 원시 소사선이 2016년, 17년이었죠.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 원시 소사선까지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시흥이랄지 안산 지역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교통망이 갖추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방화동 지역 가까이에는 방화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이 뉴타운 사업도 3구역이랄지 5구역, 6구역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약 4천여 세대의 아파트로 변모해 간다는 사실이고요. 그로 인한 이주 수요 혜택을 누려볼 수가 있고 특히 6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3구역이나 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 설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변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그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추천 포인트들도 만나봤습니다. 이렇게 개발의 호재를 많이 안고 있는 지역인 만큼 저희가 신중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저평가 지역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성공적 투자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 그로 인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통 호재,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으로 우리가 왔을 때에는 그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을 안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강서구 방화동에서 방 3개, 욕실 2개 여유로우 크게 매물 만나봤고요. 대표님의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고경재 대표의 이번 매물은 강동구 암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서는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22.8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7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2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베란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7,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4천만 원,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강남 4구로 지정이 된 이 강동구의 암사동 매물 만나보죠. 자, 올 2월 얼마 전에 지어져서 깔끔한 모습이 기대되는데 어떨까요? 자, 본 매물 강동구 암사동이죠. 자, 2월에 준공이 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도 3개동 44세대 단지형으로 지어져 있고요. 도로는 6m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접근성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관은 대리석으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3개에 욕실 2개, 주방, 거실, 베란다, 욕실은 2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6m 도로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채광, 통풍 개방감도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옵션은 우리가 거실과 큰 방에 에어컨 2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식탁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인덕션이랄지, 그리고 무인 택배함, 그리고 3단 중문까지도 갖춰져 있는 그런 3룸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매물도 상당히 실평수가 넓게 나와 있습니다. 약 22평이라는 그런 실평수를 갖추고 있고,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그리고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 공간, 1대1 주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엘리베이터랄지 CCTV 그리고 보안 시스템 등도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 물건 간단한 소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실평수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임장활동 가보시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임장활동 가보기 전에 가격 잘 나왔을지 매매금액과 임대금액도 살펴주시죠. 자, 그렇습니다. 매매가격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전세는 3억 4천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라는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강동구 암사동에서 만나볼 수 있는 좋은 매물입니다. 예, 저희 가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입지 조건 따져보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정확히 어디쯤에 위치한 매물일까요? 자, 본 매물은 지하철 8호선입니다. 자, 암사역을 도보 6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하철 5호선은 구분다리역입니다. 이곳을 도보 8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다불 역세권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고속도로망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도로를 비롯해서 외곽 순환도로랄지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춘천간 고속화도로, 그리고 구리 포천간 고속화도로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의 수도권이랄지 지방으로 이동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직주건접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입지라 할 수 있겠는데요. 가까이는 강동첨단 업무단지가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잠실 업무단지랄지, 그리고 문정 법조타운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군으로는 천호 초등학교랄지, 천호 중학교, 그리고 선사 고등학교들이 가까이 있어서 등하교하기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녹지 공간으로는 우리가 암사 생태공원이랄지, 그리고 아차산, 그리고 길동 자연공원 등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에 편리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생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대형 마트를 비롯해서 구민회관이랄지,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재래시장, 그리고 도서관, 주민센터 등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 아주 훌륭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입지적으로도 직주 근접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실거주하기에도 뭐 학교나 또 주변에 공원까지 잘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직접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미래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동 업무단지 이가 조성이 되면서 이곳이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지역인데요. 이미 강동첨단 업무단지가 우리 상일IC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2015년도
자, 이곳이 완성이 되면서 44개라는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곳에 16,000여 명이라는 그러한 상주 인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상이라잇이 강동 첨단 업무단지 맞은편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인데요. 자, 늦어도 2020년 내년부터 조성을 해서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자, 이곳에 엔지니어링 관련 기업이랄지 협회, 단체, 그리고 R&D 센터, 기술 지원 센터 등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곳에 약 중소기업 200여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이곳에 상주 인구 약 16,000여 명,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만도 1조 5천억에 달하는 큰 규모의 이러한 복합단지가 들어선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좀 위에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은 상일IC가 나옵니다. 이 상일IC 쪽에는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곳은 부지가 약 7만 천여 평에 이르고 그리고 이곳이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자, 이곳에 유통단지랄지 그리고 상업 업무 복합 시설들을 비롯해서 호텔, 컨벤션, 그리고 R&D 센터 등이 조성되는데요. 자, 이곳의 상주 인구만도 약 3만 8천여 명에 이르고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가 약 9조 5천억에 이르는 엄청난 큰 규모의 그러한 산업단지들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발전하는 강동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호재도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이죠. 자, 작년 12월에 우리가 3단계 구간이 개통을 했죠. 종합운동장에서 보험병원까지 개통을 했는데요. 자, 이 보험병원에서 강일 일지구까지 약 3.8km 이러한 거리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자, 이곳이 2018년이죠. 작년 8월 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발빠르게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늦어도 올 말 정도면은 착공에 들어가서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이 개통이 된다면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부 제2고속도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경부고속도로랄지 중부고속도로가 상당히 지정체되는 그런 구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는데요. 자,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늦어도 2024년 6월 정도면은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2경부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특히 용인이랄지 그리고 안성 그리고 세종시까지의 연결이 굉장히 편리하다는 사실, 그 수혜를 다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물건 역시 추천 포인트 만나봤습니다. 자, 수많은 중소기업들 복합단지가 이곳 물건 주변에 곧 들어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수요가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곳에 두 달 전쯤에 지어졌는데 전략도 세워주실까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은 특히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랄지 그리고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들이 202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도 자족도시로서 변모하면서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고 밝은 지역이라는 점 강조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매물은 3룸입니다. 상당히 넓은 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거주 하시기도 좋고 또 투자로 접근하시기도 좋은 그러한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평수도 커서 더욱 여유로운 3룸으로 저희 강동구 암사동 매물까지 살펴봤고요.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궁금증은 023153-2668번 전화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